자, 드디어 마지막 장이죠. 13장 생태계. 이제 생물상과 생물과 환경의 상호관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선 생태계 구성부터 볼게요.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맨 첫 시간에 생물은 세포를 기본 단위로 해서 체계적으로 구성됐다 그랬죠. 그래서 그 구조와 기능이 같은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이 되고 서로 다른 조직들이 모여서 기관이 되고 기관들이 모여서 개체가 되고 식물에만 있는 단계 조직계, 동물에만 있는 단계 기관계, 그리고 그 개체들이, 물론 여기서 말하는 개체는 동일한 종의 개체, 동일한 종들이 함께 모여 살죠. 이를테면 북한산에 다람쥐들이 살고 있는데 그 북한산에 사는 다람쥐 집단, 같은 종의 집단 개체군이라고 합니다. 무리군자죠. 일정한 지역에 살고 있는,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도 북한산에는 다람쥐가 살았겠죠. 하지만 그 조선시대에 살았던 다람쥐는 현재의 다람쥐 집단과 동일한 개체군이 아니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그리고 그 개체군들이 또 모여있죠. 그러니까 북한산에는 다람쥐 개체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청솔모 개체군도 있고 뭐 어떤 특정 뱀의 개체군도 있고 뭐 소나무 개체군도 있고 그런 개체군들을 다 합해서 개체군들의 집합, 군집. 다시 말하면 일정한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종,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게 군집. 그래서 그 군집에는 북한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미생물까지. 그리고 이제 북한산에는 그런 생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생물들도 존재하죠. 그것을 비생물적 요소라고 하는데 그 생물과 비생물적 요소를 합해서 생태계라고 합니다. 지금 이 생태계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얘기하면 생태계는 그러니까 생태 구성 요소입니다. 생물적 요소와 비생물적 요소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비생물적 요소는 말 그대로 생물이 아닌 것. 이것을 우리는 무기환경이라고 합니다. 무기환경. 무기환경. 그래서 일정한 다시 그 북한산을 예를 든다면 북한산에 내리쬐 있는 햇빛, 거기 있는 토양, 물, 공기, 그리고 물이나 토양에 있는 무기염류 이런 것을 다 통틀어서 무기환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물이 아닌 것. 이제 생물적 요소는 다시 셋으로 나눌 수 있는데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그래서 생산자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무언가를 만들어낸다. 무기물로부터 유기물을 합성해낸다. 이를테면 이산화탄소로부터 포도당을 만들어낸다. 다시 말하면 독립영양생물이라고 하죠. 그럼 더 구체적으로 생물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유기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유기물은 탄소를 갖고 있는 물질, 다시 말하면 탄소를 갖고 있으면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핵산 이런 것들을 유기물이라고 하는데 그럼 결국 그것이 탄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우리 몸에 필요한 유기물들을 만들려면 탄소를 얻어내야 되죠. 그래서 그 탄소를 이산화탄소로부터 얻는 것을 독립영양생물이라고 하고 유기물을 섭취해서 그 유기물로부터 탄소를 얻는 생물을 종속영양생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와 분해자는 종속영양생물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생산자는 독립영양생물이니까 대표적으로 식물 생각할 수 있는데 식물만 생산자인 건 아니죠. 식물이랄지 또는 우리 구체적으로 배우지 않았지만 조류, 조류라는 것은 광합성을 하는 원생생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조류, 귀조류, 갈조류, 녹조류 이런 애들. 그리고 저기서는 꼭 광합성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화학합성이라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화학합성, 세균의 경우에 화학합성이라는 것을 하는데 이제 광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산화탄소와 물을 제로 해서 포도당을 만드는데 그때 필요한 에너지를 빛으로부터 얻는다. 그게 광합성. 그런데 화학에너지로부터 얻는다. 무기물을 산화시킵니다. 무기물을 산화시켜서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를 가지고서 포도당을 만드는 경우에 화학합성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기 독립이형 생물은 광합성하는 생물도 있고 화합성하는 생물도 있죠. 어쨌건 이산화탄소를 가지고서 포도당을 만들어냅니다. 자, 소비자는 다른 생산자나 또 다른 소비자를, 그러니까 생산자, 예를 들면 풀을 뜯어먹거나 나뭇잎을 뜯어먹거나 또는 다른 동물을 잡아먹죠. 그 다음에 분해자는, 그래서 소비자는 유기물을, 섭취한 유기물을 분해해서, 물론 무기물로 분해하겠죠. 그 과정에서 탄소를 또 얻습니다. 분해자는 역시 유기물을 분해하는데, 제가 글씨를 더 크게 쓴 것은 분해자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이용하지 못한